현빈 씨는 작년에 인턴 기자로 왔지 않습니까? 그쵸. 네, 맞습니다. 예. 아니, 비니 씨도 뭔가를 엄청 하지 않습니까? 형은 언제나 제 마음속에 1등이에요. 제 마음속에 1등이에요. 와서 이제 했던 게 사자성어로 동문서답을 많이 해요. 아. 질문에 답을 제대로 안 했는데 오늘은 어떻게 좀 임할 예정입니까? 그때는 더 약간 쫄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아유, 오늘 좀 약간 또리또리해. 좀 또박또박하는 편이에요. 또박또박이요? 네. 말을 좀 배워야 될 것 같은데. 좀 각기 다른 매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각기 다른 좋다, 각기 다른. 그럼 현빈 씨 두 번째 출연인 만큼 개인기를 듣자 하니 한 200개 정도 준비해 오셨다는데. 제 작가님한테 한 4,000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4,000개를 다 볼 수는 없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일 잘하는 거, 4,000개 중에. 제일 잘하는 그러면 이정재 선생님 성대모사. 오! 이정재. 아, 톤이 비슷해요. 네, 신세 땡에. 오, 신세계 괜찮아요. 아니, 뭐 그 아니 무슨 메이커도 아닌데. 아니 브랜드 아니니까 괜찮아요. 백화점이 아니잖아요. 괜찮아요. 신세계잖아. 야, 방송을 신지 좀 오래돼가지고. 네.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장님, 네. 나랑 약속했잖아요. 약속 따위는 안중에도 없습니까? 나 따위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습니까? 이번이 마지막이라 했잖아요. 이번이 마지막이라 했잖아요. 나 같은 건 안중에도 없는 거야? 잘하시네. 아주 자신감을 갖고 해봐요. 그래요, 너무 잘하시는데. 현빈 씨는? 네, 저는 이제 아카데미를 수료를 하고 3개월에 200 내고 네, 계약을 해서 전수석사에서 이제 데뷔를 해서 네, 모델이 되었습니다. 아, 그 현빈 씨는 배우 워킹. 그러면은 학원 워킹과 독학 워킹의 차이를 좀 볼까 합니다. 아, 너무 좋아요. 예, 네, 그래요? 네. 그럼 나가시죠. 자, 2020년 SS 컬렉션, 예, 서울 가양 컬렉션 함께 합니다. 예. 오. 오. 이런 거 좀 알려줘요. 2020년 트렌드. 예. 저는 은퇴한 지 좀 돼가지고. 은퇴요? 네. 벌써 은퇴했어요? 24세? 네. 모델 활동을 안 한 지 좀 됐어요. 그래도 옷에 관심 많을 테니까. 그러니까. 활동을 또 하시니까. 저는 요즘 옷보다는 제가 또 고정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안 물어봤거든요. 아, 너무 토크가 아무데나 튀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네. 그러면은 뭐 좀 진부하긴 하지만 이상형이나 성격을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중요하죠. 좀 밝으신 분이었으면 좋겠고 서로 시너지가 맞는 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좋다. 밝은 에너지가 있네. 도현 누나의 반만 돼도 저는 너무 사랑할 자신 있습니다. 아니, 장도현 씨의 밝은 에너지가 네. 좋죠, 솔직히. 진짜 영상 많이 봤었어요, 제가. 뭐 어떤 거 봤었어요? 일단 토익 그것도 봤었고요. 이제 박나래 선배님한테 토익 그 가르치는 거 프레데터 오! 나오고 오! 그것도 맞아, 봤고요. 수상 소감 할 때 이제 블랙핑크가 아직 도착 안 했다고 시간 끄시는 것도 봤고요. 야, 강팬이네. 네, 코미디 빅리그 계속 봤었고 코빅에서 장도현 씨 완전 팬이고. 네. 감사하네. 그 밝은 에너지가 있는 게 이제 장도현 씨도 지금 박나래 씨도 있고. 너무 밝죠. 왜 눈을 피하죠? 네? 네. 많이 밝죠. 여러 이제 밝으신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제가 한창 모델 할 때는 다시 본론으로 돌아올게요. 네. 네. 그래요. 네. 한창 모델 할 때는 이제 비싼 옷을 아 질문이 뭐였죠? 나도 까먹었어요. 네. 다음에 모시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럼요. 그렇죠. 또 바뀔 계속 거예요. 알아요, 저는 현빈 씨. 저는 헬스장에서 본 적 있어요. 운동 열심히 하시구나. 마포에 하시구나. 아니 갑자기 저 이제 다니는 데가 있는데 현빈 씨가 아이고야. 운동을 하는데 거기서 막 열심히 하더니만 한 몇 달 뒤에 커버 찍었죠. 네, 몸매스 저거 그냥 완전히 완벽한 초콜릿 복근이에요. 또 이게 권현빈 씨가 가슴 모양이 직각이에요. 네. 무슨 얘기하듯이 아 가슴 모양이 이뻐요. 두 분은 평소에 좀 저렴한 중고 의상도 자주 구매한다고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맞나요? 저는 그냥 요즘 티셔츠, 반바지 그 정도면 되는 것 같아요. 그 얘기가 아니었어요.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저렴한 중고 의상을 구입한 적이 아, 맞아요. 네.
한 몇 분 지나면 질문을 잊어버리는구나. 아유. 계속 리마인드 시켜주셔야 돼요. 리마인드. 오케이. 오케이. 저렴한 그런 거 중고 의상도 사요? 네, 저는 되게 애니메이션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애니메이션이 그려진 캐릭터 티셔츠 같은 거 나와 있으면 약 만 원에서 2만 원 해요. 그래서 그런 거 사 입고 게임 캐릭터 그려진 것도 너무 좋아하고요. 캐릭터 좋아하는구나. 네. 모델로 섰던 패션쇼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쇼가 있다면? 제가 데뷔 때 섰던 브랜드인데요. 권문수 쇼라고. 오, 엄청 유명하시잖아요. 아 그래요? 권문수 씨가? 브라운 수석 디자이너로도 있으셨고, 네. 문수 권. 마지막에 딱 오프닝 모델로 서고 그분도 이제 그 이후로 쇼를 안 하시고 있어요. 아 정말? 그 모델들한테는 오프닝이 굉장히 좀 영광의 자리거든요. 잠깐만, 오프닝도 중요하지만 그러면 마지막도 중요한 거예요? 오프닝 클로징을 둘 다 하면 완전 탑. 모태 황금 기럭지 마음껏 뽐낼 수 있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컬렉션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아 진짜요? 그럼요. 이 비율을 즐겨보겠습니다. 맞아요. 어? 그렇죠. 네? 와 너무 세련됐다. 유니크하고 아방가르드한 제품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코빅이 도와줬다죠? 예예예. 예, 예. 엠넷. 한번 쓱 보세요. 예, 투머치 런웨이입니다. 쓱 보시고. 오, 이거 봐. 멋있네. 이거 봐. 멋있네. 아니 뭐야? 아, 뭐야? 아니, 이거 하나 끼고 진짜 멋있잖아. 이거 웃기려고 한 거거든. 아 왜 잘 어울리냐니까. 만약 두 분도 인간 명품이라면 어떤 브랜드로 불리고 싶은지 궁금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브랜드가 있어요. 어디죠? 이제 아미땡이라고. 아. 그 이제 외국에 이제 힙합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입고 한 브랜드인데 제가 그게 명품의 라인업에 들어오기 전부터 좋아했어요. 어떤 스타일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바이커진이 유명한데 가죽을 덧대요. 그 바지를 제가 오늘 입고 왔습니다. 그 바지가 계속 눈이 가더라고. 아까 그래 아까 덧댄 게 뭐가 있더라. 바지가 네, 지금 대업체에서 오빠들하고 15FW? 예, 예. 완전 옛날 거예요. 저 죄송합니다. 지금 이원 생방송처럼 하고 있는데요. 대업체에서... 아, 요즘 방송 이원으로 가야 돼. 시간이 없어요. 여기... 네, 지금 한현미 씨가 탈의하고 계신. 아니, 좀 조용히 해주세요. 여기 얘기하고 있으니까. 네, 대업체로. 네. 자, 일단 우리 저 현미 씨가 바지 입고 나오셨는데. 아, 핏이 좋네. 원래는 우리가 뚫려 있으면 네. 이제 맨살이 보이는데. 아, 맞아, 예. 뱀가죽 같은 게 덧대 있더라고. 아미땡의 약간 장점. 일단 난 인간 아미땡이 되고 싶다. 네. 인간 아미땡. 두 분 혹시 내 패션에서 이것만큼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 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신발인 것 같아요. 신발 중요하지. 신발. 뭐 운동화를 좋아해요? 그냥 이렇게 구두? 다 좋아해요. 조땡도 좋아하고 나이땡 브랜드의 조땡. 조땡. 선수 이름은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성함이시니까. 네, 성함이 그 마이클 조던 씨요. 네네. 조땡화를 좋아합니다. 그 에어 이렇게 들어가는 거? 그렇죠. 또 구두도 다 모으고 구두는 있어요. 어디 거야? 구두는 엘크도 좋고 구두는 엘크 금대가 괜찮아 묵 좋고 이건 이제 디스케어 땡이라고 디스케어 오늘 여기 보여주려고 새 신발 신고 나왔어요 진짜로? 그러네 새 신발이네 네. 뭐 하시는 거예요? 발바닥만 신발 사이즈가 43입니다. 네, TMI를 또 공개하고요. 양말도 이렇게 신어줬고. 다리 털은 많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정도까지만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래요. 제가 충분히 봤던 것 같은데. 43이군요. 네. 근데 바지 입는 방식에서도 포기 못하는 게 있다고. 아, 뭐 특이하게 입으시나요? 맞다, 맞다. 이거 또 알아야 됩니다. 뭔데요? 제가 바지를 좀 내려 입어요. 아, 그거. 아, 치골까지 내리는 스타일? 저스틴 비버 스타일이신가요? 저스틴 비버는 거의 내리고 다니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아니고 진짜 평소에는. 형, 어떻게 하고 다니세요? 어느 정도로 내려요? 방송이 불가능할 정도예요? 아니면? 딱 이 정도. 아, 이런 식으로? 아, 딱 이 정도. 아, 이런 식으로? 아, 이렇게 팬티 라인을 살짝 보여주는. 초록색 팬티. 응. 초록색 팬티.
아니 팬티를 보여주지 마시고. 네. 아니 라인만 보여주면 돼요. 아 핑크 패드를 입고 왔네. 아 독특하네. TMI죠. 아 근데 이게 사실은 남자들은 치고를 좀 보여주면서 팬티 라인을 보여주는 게 약간. 섹시해요. 예. 근데 이렇게 내려 입어야 뭔가 자글자글한 핏도 더 살아나고 해서. 아 밑에 자글자글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일단 두 브랜드 다 같은 브랜드고요. 닐바땡이라는 브랜드고요. 아 진짜? 닐바땡 너무 비싸잖아. 비싸잖아. 이거는 잠깐만. 네? 현빈 씨도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땡큐. 현빈 씨도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땡큐. 아 내가 괜히 줬나? 내가 괜히 줬나? 아 내가 괜히 줬네. 큐모. 아니 이거는 제가 한 번도 입은 적이 없어요. 어 진짜? 그렇다면 더 땡큐 땡큐 큐모. 땡큐 땡큐 큐모. 땡큐 땡큐. 정말 탁월한 가격에 모실게요. 아, 어, 근데 너무 멋있다. 아, 뭐. 아, 저는 이거요. 응. 아, 안 보시셔도 되고. 누나 한 번만 이거 벗어주세요. 나. 아, 내 게 아니야? 아싸. 아싸. 나 자켓 진짜. 어, 잘 어울리겠다. 야, 잘 어울릴 것 같긴 하다. 셔츠 이런 걸 입어가지고. 오! 오. 야. 지금 땅이에요. 셔츠도 어울려요. 중국어로 해야 되나? 미스터 트롯이다. 찐찐찐찐찐찐이야. 이쁘게 입어놓고 왜 그래? 야 근데 이거 너무 좋다. 야 잘 어울린다. 잘 어울려 잘 어울려. 이거는 군화예요? 제가 느낄 때는 형님 지금 나의 매력이 충분히 있어. 그 남자만의 매력이 있단 말이에요. 농익은 아 그거예요. 오 예쁘다. 근데. 근데 잘 어울려요. 멋있어. 워커가 더우면 좀 이렇게 롤업을 해서 그냥 이런 느낌으로 하면 또 시원하니까 청바지로. 아 이게 바지가 너무 아쉽다. 돌핀 팬츠 입었어야 돼. 돌핀 팬츠 입고 다녔어야 돼. 여기에 이제 모자가 있어. 그럼. 진짜 투머치 인포메이션. 우리도 두 번째 출연인데. 편했죠? 좀 오랜만에 돌아오니까 리액션 좀 늘지 않았어? 리액션이 많이 늘었는데 몇 개는 좀 과했어요. 그렇게까지 할 게 아닌데 그냥 우와! 뭐 이러고 있더라고요. 예. 와. 아, 근데 아무튼 재밌었습니다. 또 나와주시고 우리 프로를 잘 맞는 것 같아요. 아 너무 잘 또 네. 불러주세요. 네. 남은 그 3,800개 정도의 개인기는 다음에 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